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제2구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가 51대 49로 흑이 약간 편해 보인다인데, 네, 이 날일자 건너 붙이는 소로 혹시 조금 변화가 생길런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. 결국에는 끊을 때 그렇다면 흑이 한 점을 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나요? 네,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쪽 끊는 게 선수가 돼서 찢는 수로 흑이 오히려 잡히죠. 네.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. 박영호 구단이 좋은 타겟책을 선택을 했고요. 대신에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 선택을 했을 때에는 뭐 크게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쪽 부근에 이제 끊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실리로 큰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일단은 공격보다도 집으로 버틸 수 있다.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박정환 구단도 빠르게 한 점을 잡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밀어가네요. 당장은 이쪽 공격을 그리고 백은 타겟을 서로 이제 보고 있겠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너무나도 눈이 가는 자리에 바로 여기를 끊고 이쪽으로 있는 네. 자리입니다. 여기가 집으로도 한 14집 정도, 14, 15집 그 정도 되는데 이 흑도를 끊어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자리죠. 그렇습니다. 집으로도 크고 그 가능성까지 본다면 가치를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. 지금 바로 두기는 좀 어렵겠죠? 일단은 여기는 호구가 워낙 급소자리니까 하나는 늘어야 될것 같고요. 네. 쌍립을 설 때. 이때 좀 고민이 되는 네, 건가요? 이때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여기를 끊어갈지 아니면 이쪽을 선택을 할지 뭐 그런 고민은 되는 자리입니다. 네. 이쪽을 끊고 받을 때 이어도. 지금 이쪽 끊는 수는 없습니다. 이것은 나가고 이 상태로 흑이 잡혀 있어요.